좀 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 일단 9mm로 접근으로 생긴 다음에 바로 13mm.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블이 되겠죠? 이 앞에 똑같이 9mm하고 13mm로 와인딩 해놨거든요. 자, 두 개를 같이 잡으셔서 바디펌, 예, 백사이드의 예,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여유분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들어갔죠. 예, 한 바퀴 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3번 회전을 한 바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잡으시고, 자, 그대로 빼셔요. 뺀 다음에 그 다음 한 바퀴 정도의 리치에서 예, 와인딩 들어갑니다. 끝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끊어드리는데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예,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예, 피카의 롱 아이롱의 덮개를 예, 롱을 활용하셔서 길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 다 날라갔죠? 좀 떼세요. 이렇게 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좌측 바디펌입니다.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되는 부분에서 네, 빗을 이렇게 대시고요.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살살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끝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뜸을 들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자, 13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16mm입니다.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한번 올려주시고, 자, 뒤집어서 놓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가볍게 뒤집어서.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이 다 들어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펼쳐서, 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자, 한번 수분을 날려주시고요. 아이롱을 뒤집어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네, 빗을 꽂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와인딩 하시는데,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첫 뜸 없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여기서 뜸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시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건조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이런 바디펌이 완성이 됩니다. 깨끗이 하신 다음에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